여러분, 니스예요, 니스. 다른 나라 같아. 건물 색깔들이 다 달라서. 이거 혹시 그거야? 마카롱. 마카롱? 아니지. 이거는 그냥 그 계란 흰자. 치즈 먹자 그럼. 치즈 맛있겠다. 여기 그냥 걸어가다가 빵집이 있어가지고 빵집 들려서 커피랑 빵 샀어요. 드디어 먹는다. 프랑스 까눌레. 그냥 까눌레부터 먹어야지. 나 이거 사과겠는데? 저희는 이제 준비 다 했고요. 이제 니스 3일차? 4일차인가? 3일차인가 그렇거든요. 첫 번째 날 왔을 때는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둘째 날은 그 중간 광장 가고 막쉐 가고 그랬는데, 셋째 날 어제는 해변가에 계속 누워있느냐고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 프랑스 사는 친구가 니스랑 파리보다 더 예쁜 앙티브라는 곳을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를 가볼 거예요. 원래 원피스 좀 러블리한 거를 입으려고 했다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이거 멜 거예요.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이런 문을 이제 열고 나가면 짜란. 오, 너무 예뻐. 예쁘다. 집이 너무 귀엽죠? 제가 에어비앤비 천재거든요? 에어비앤비를 잘 찾는답니다. 여기 길도 되게 이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시겠지만 내려가면은 이제 니스 해변이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 앞에 그 캐나다로 치면 스트리트카 같은 게 있어서 바로 그냥 가기 좋아요. 어디든 이 해변가 주변의 도시들은. 저희가 니스 기차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동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카메라를 안 켤 수가 없었어요. 여기 봐봐, 건축물도. 짱 예쁜 동네. 다들 성에 사는 거 뭐야? 저희는 지금 니스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 앞에 바로 블랑제리 있어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잘리도 샀어요. 여러분 도착. 도착. 여기 앙티브는 니스보다는 사람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조금 니스랑 다르게 뭔가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앙티브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걸어다니고 구경해볼 예정이에요. 여기
여기는 편하게 신고 와서 골목골목 도는 재미가 너무 있네. 여기 뒤에 선인장 있고 저기 테라스에 하얀색 파라솔. 여기 살고 싶어. 살아. 진짜 너무 예쁘다.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네. 저기서 수영하면 너무 좋겠다. 내일은 누가 바다에 들어가 진짜 이렇게 쭉 밑으로 골목길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 식재료 구경. 맞아, 나도 식재료 보면 요리하고 싶고 막 그래. 이건 뭐야? 그냥 컨테이너야? 내가 먹기 어려워하는 블루치즈도 있고요. 여기 카페를 갈 겁니다. 우리 저쪽에 자리 앉자. 주문기야 맞다. 네. It's closed? Okay. Yeah, we are closed. Thank you. No problem. 예쁜 거 갑시다. 짐을 많이 들기 싫으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사고 싶은데 막. 여기는 주얼리, 여기는 주얼리. 이런 거 하기 너무 좋겠다. 그치? 네, 근데 이거 금이야 뭐야? 샀다. 예뻤어. 이거 한 거 중에 제일 예뻤어. 맞아. 너무 예뻐. 여기 살고 싶어. 미쳤어, 이 색감. 진짜. 저는 여기서 젤라또 먹고 이제 저쪽에 빠이야 먹으러 갈 건데. 되게 새로운 맛이다. 그치? 카레라이스 같아. 응. 짜다. 짜다 짜. 해산물을 먹는 거야.
너무 예쁘다. 가고 싶지 않다. 취소해. 소해? 아, 오늘은 B&B 앞에 있는 호텔이 관리하는 카바나 같이 생긴 곳 있거든요. 그 선베드 이렇게 다 제공되고 하는 곳에 갈 거라서 뉴욕에서 샀던 거 쓰고 책 읽을 아이패드, 선글라스, 그리고 여기 선크림 파우치 그리고 이렇게 다녀올 겁니다. 짠!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도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 다녀올게요. 안녕. 이제 저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저희 집 앞에 있는 해변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기가 니스 메인 해변이고 저쪽에 보이는 저기가, 그리고 저희가 가는 데는 조금 니스에서 웨스트 쪽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조금 가족 단위가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피나콜라다 시켰고 언니는 핸드릭스 진 시켰어요. 짠! 짠! 나스벳. 언니가 읽고 있는 책. 내가 읽고 있는 책은 여기. 피자를 시켰습니다. 니스에 온 지 5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은 니스의 가장 번화가 쪽에 위치해 있는 뮤제 마티스를 갈 겁니다. 요렇게 생긴 요런 그림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위에 탑은 첫날에 언니 쇼핑을 도와주려고 니스 그 광장 쪽에 있는 H&M에 들렸다가 이런 스트라이프 탑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싸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구입했는데 오늘 요렇게 초록색 팬츠에 이렇게 입어줬고 얘는 진짜 너무 잘 고르는데 그냥 주구장창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앙티브에서 구매했던 그 핸드메이드? 모자, 밀짚 모자 같은 건데 햇빛이 너무 강하다 하면은 얘를 써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봉슈. 제가 파리에서 박물관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오랑주리의 모네 연작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안 됐어. 스케줄도 안 됐고 내 뭐랄까 이 체력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결국 못 갔는데 아마 낭시에 있으면서 시간이 되면은 그냥 당일치기로 한번 다녀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또 낭시에서 조금 칠하게 있으면은 나가기 싫어질 것 같은 느낌? 다시 올라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보여줄 수 있게 됐네요. 엄청 예쁘죠? 너무 예쁘죠? 뭔가 스페인 느낌 나고. 장난이 아니네. 일단 총평은 생각보다 뮤지엄이 되게 작은 편이고 뭐 라당스나 조금 더 유명한 그런 작품들은 뉴욕에 있는 큰 뮤지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2유로. 마티스 전시에 가서 엽서 샀어요. 이렇게 세 가지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그림. 전시 보면서 영상으로도 남겨뒀던 초상화. 그리고 이것도 실루엣이 저는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이쪽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앉고 싶었었습니다. 오, 까눌레 맛집.
근데 사람이 없네? 어? 문 닫았나? 있어야 되는데? 안녕. 하나 남았어. 카놀레가 하나 남은 이 슬픔. 하나만 건졌어요. 원래는 더 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제 바다 쪽으로 걸을 건가요? 이게 왜 하나밖에 없냐고.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성장해. 우리의 체력 저하로 하마터면 보지 않고 갈 뻔했던 곳. 뭐지? 8시면 문을 닫아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2분 남겨두고 뛰어가서 술을 샀어요. 아 힘들어. 아 배고파. 아직까지 재발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프랑스로 왔거든요. urgency request로 넣었었는데 원래는 나와야 될 기간을 이상을 넘어가서 안 나온 거여서 좀 이상하게 오늘 이메일을 받았는데 시드니 쪽으로 패스포트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뭐 2-3주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러고 하니까 지금 출국일까지 딱 한 12일 정도 남았거든요. 캐나다에 돌아가는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은 또 공휴일이고 지금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서 어차피 니스에 있는 동안은 좀 생각을 덜 하려고 해요. 조금 얼굴이 침울하긴 한데 괜찮아. 불법 체류자. 이제 좀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너무 예쁘다.